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닷새 연속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확산세가 계속 주춤한 모습이네요. 네, 어제 하루 동안 확진자는 25명 늘어 총 1,500여 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감소세가 계속 이어져 지난 2월 19일 15명 이후 54일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났는데요. 사망자는 5명이 추가돼 총 219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부활절이나 총선 등의 영향을 보기 위해 일주일간 확진자 추이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격리 해제 뒤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1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까지 재양성으로 인한 2차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중요한 변곡점에 온 것 같긴 한데 정부는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사전투표 참여로 부담을 덜어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면서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의 수리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 보름간 확진자 현황을 보면 해외 유입이 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정부가 오늘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다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를 받았는데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미국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에 간 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